네, 안녕하세요. 메모리 분석 오픈소스 도구인 볼라틸리티 3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김동현입니다. 네, 볼라틸리티 3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메모리 분석은 어떤 것인지, 메모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선행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볼라틸리티 3에 대한 사용법을 차차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모두에게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램,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런 메모리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결과 등이 저장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전원이 종료될 시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를 종료하려 할 시 특정 프로그램들이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으니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해라 라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 플러그를 그냥 뽑아서 컴퓨터 꺼지면 이때까지 모두 작업하던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듯 이 메모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이 종료될 시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이라는 특징이고요. 기타 특이한 점으로는 메모리의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면 페이징과 같은 운영체제 내부의 기법들에 의해 보조 기억장치, 우리가 하드디스크라 불리는 그런 기억장치의 힘을 빌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결과 등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리에는 사용자의 행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문서 파일을 핸들링해서 열고 읽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암호화된 파일을 복화했다든가,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열거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한다는 등 사용자의 모든 행위들이 이 메모리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자면, 메모리는 물리주소와 가상주소를 사용합니다. 가상주소는 프로세스가 내부에서 사용한 주소이고, 물리주소는 물리메모리 내부에서 사용한 주소로 각각의 주소를 변환하여 동적으로 매핑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도 프로세스 D와 프로세스 9가 동일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세스가 각각이 가지는 가상주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특수한 알고리즘과 내부의 테이블에 의해서 변환을 해서 물리메모리에 각기 다른 주소로 매핑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인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구조는 이 프로세스 구조체라는 별도의 구조체에 의해 정의되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실제 어떤 주소에 매핑되어 있는지, 언제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종료되었는지, 어떤 오브젝트들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조체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값들을 알 수 있는데, create time 같은 구조체 멤버는 윈도우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프로세스 시작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unique process id라는 구조체 멤버는 프로세스 id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보기의 그림과 같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프로세스 간의 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링크, V-링크와 같은 구조체 멤버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소값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 프로세스, 이전 프로세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프로세스 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오픈소스 시간에 배운 스트링스나 그랩과 같은 명령어를 메모리 덤프에 적용해서 원하는 문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파일마다 가지는 고유의 시그니처 값을 덤프에 스캔해서 프로세스가 핸들링하고 있는 파일을 복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자열 검색 방법을 시연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스트링스로 어떻게 메모리 분석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터미널을 켜줍니다. 저는 별도의 메모리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case.vmem이라는 버추얼 머신에 있는 메모리 파일을 수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버추얼 머신에 있는 메모리 파일을 수집하셔도 좋고, 실제 PC에서 메모리 덤프를 수행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케이스 VMM에서 뭘 찾을 것이냐? 저는 이 케이스 VMM을 사용했던 시스템 사용자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케이스 VMM 안에 있는 스트링들을 모두 뽑아야겠죠. 그러면 스트링스 케이스.vmem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자열을 찾을 것이냐? 메모리에는 상당히 많은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트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스트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패턴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모리에 있는 수많은 스트링을 저희가 많은 시간에 걸쳐 분석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명을 찾기 위해서 윈도우 시스템 폴더명의 패턴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유저스 아래에 사용자가 정의한 사용자명의 폴더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grep과 users라는 키워드를 쳐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된 사용자명은 sin9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이 스트링 문자열 검색 기법을 통해서 이 메모리 덤프에서 사용했던 사용자명은 sin90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해당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sin90이라는 사용자명을 추측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세스에, 어떠한 컴포넌트에서 비롯된 값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메모장을 켜서 이러한 내용의 데이터를 적었다든가, 아니면 설정 값으로 옛날에 박혀있던 값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메모리에는 충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메모리 분석은 좀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구조체 단위의 분석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이 프로세스 구조체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탐색해서 프로세스들을 수집하고 구조체의 멤버들을 정확하게 조회해서 실제 핸들링되고 있는 값과 파일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스템 보안상 숨겨진 프로세스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이전에 말씀드린 링크드 리스트에 있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체 패턴을 이용해서 스캔해서 숨겨진 구조체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메모리 분석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덤프를 열어서 저희가 이 프로세스 구조체에 접근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프로세스 구조체 멤버를 다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 값을 하나하나 헥스값을 쫓아가는 행위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개발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레칼이라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릴 도구는 가장 사용성이 높은 볼라틸리티라는 도구입니다. 이 볼라틸리티라는 도구는 볼라틸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버전이 있고요. 첫 번째 버전은 파이썬 2로 개발된 Volatility Original과 파이썬 3로 개발된 Volatility 3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파이썬 2는 deprecated 된 상태로 Volatility 3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혜택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Volatility 3는 앞서 소개드린 다양한 메모리 분석 도구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점이고요. 윈도우스 메모리는 물론 리눅스 맥 메모리 덤프까지 지원을 하고, 메모리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윈도우 11과 같은 최신 운영체제도 지원한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커스텀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 이러한 볼라틸리티를 한번 메모리 분석에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볼라틸리티 3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GitHub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Hub에 접속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 GitHub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신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을 클론하거나 아니면 zip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버전, 스테이블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Volatility 3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PPT에서 보여드린 GitHub의 링크는 다음과 같고요.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해당 링크에 잘 접속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 리드미를 읽어보시면 볼라틸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배운 것처럼 라이센스와 여러 가지를 준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오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초록색에 있는 코드란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클론을 하는 방법도 있고, zip을 다운로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릴리즈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하는 릴리즈 노트와 거기에 대한 스테이블 버전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디벨롭 버전을 다운을 할 거고요. 디벨롭 버전을 다운로드 했을 시의 이점은 스테이블 버전에서 반영되지 못한 여러 가지 버그들이 해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기능들을 미리 사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클론을 통해서 요 볼라틸리티 3를 다운로드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네모 두개 버튼을 누르면 이긴 링크가 카피가 되고요. git 클론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면 GitHub 저장소에 있는 Volatility 3 파일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CD를 해주고요. 하면 ls를 통해서 디렉토리 내부를 조회해보면 저희가 GitHub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Volatility 3를 다운받았으니까 Volatility 3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다운을 받아야겠죠. 먼저 PIP를 이용해서 필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Volatility 3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Requirements Text라는 데 적혀 있습니다. 되게 많은 파이썬 코드들이 이러한 식으로 Requirements Text에 자기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버전 정보를 적어놓고요. Volatility 3도 동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P에는 이러한 requirements 텍스트를 읽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는 virtual environment를 만들 겁니다. 왜 이걸 만들어 주냐면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들과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공통이 될수 있는데 버전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버전에서는 3.7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소프트에서는 3.6 이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Virtual Environment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Virtual Environmen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Activate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밴브가 되면은 활성화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pip3 install r 어떤 파일 requirements 텍스트에 있는 거를 다 깔아줘 하면은 requirements 텍스트를 읽어서 자동으로 쭉 설치를 해줄 겁니다. 네, 잘 깔리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네. 에러가 나긴 했지만 현재 필요한 파일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리치코어라는 별도 이제 메모리 포맷을 핸들링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짐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3 볼.py h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h를 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명령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서 좀 유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help 명령어, 어떤 지금 보기와 같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일입니다. 내가 분석할 메모리 덤프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파라미터를 f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렌더러 방식, 좀더 이쁘게 뽑아주기 위해서는 pretty라는 명령을 쓸수 있는 거고요. JSON 형태로 뽑고 싶으면 JSON을 지정하면 JSON 형태로 결과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분석한 케이스 VMM을 저는 이 volatility3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명령어가 여기 보시면 Windows에 info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공받은 메모리 샘플에 어떤 OS 운영 체제가 있고 커널 정보가 어떤 건지 알려줘라는 명령어인데요. Python 3 볼.py f 아까 내가 분석하려 했던 자, 두번 올라가야겠죠? 네, 한 번만 올라가도 되네요. 케이스 VMM에 대해서 인포가 필요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메모리를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분석에 중요한 심볼들을 읽고 있고요. 해당 심볼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인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내가 지금 분석한 메모리 파일은 64비트이고 운영체제의 메이저 마이너 버전은 15.19041 그리고 언제 덤프가 되었는지 덤프 같은 건 2021년에 되었고요. 그리고 시스템 루트는 윈도우즈 루트 그리고 프로세서의 개수는 두 개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덤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피리스트라는 윈도우스 피스 아 제가 잘못 쳤네요. 먼저 파일명을 쳐줘야죠. 그리고 PS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동일하게 심볼을 읽고 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PS 리스트는 어떤 플러그인이냐? 메모리 덤프에서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여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 구조체에는 액티브 프로세스 링크라는 구조체가 있고 거기에 F링크, B링크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 멤버 값을 따라가면은 하나의 프로세스 목록, 링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메모리 덤프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존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프로세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강제 종료시킬 때 많이 보셨던 작업 관리자에서 보이던 프로세스들 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칼럼에는 프로세스 ID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로부터 지금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프로세스 ID 값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스레드로 지금 동작 중인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종료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료 시점이 없다면 아직 동작 중인 프로세스라고 파악을 할수 있겠죠. 자, 이 외에도 PS 스캔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동작을 시켜볼게요. 피에스 스캔도 뭔가 나올 겁니다. 네, PS 스캔도 결과 나왔는데요. 위에 보시는 PS 리스터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PS 스캔은 PS 리스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PS 리스터와 다르게 이 프로세스 구조체 링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기법 중 하나인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패턴을 이용해서 지금 프로세스 리스트를 조회한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보안 프로그램 같이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숨겨진 보안 숨겨진 프로세스를 찾기에 용이하고요. 해당 컬럼들을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 PPID, 그리고 스레드, 시작 시점, 종료 시점 등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PS 스캔의 장점은 숨겨진 프로세스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플러그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MD 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을 한번 동작시켜 볼 겁니다. 역시 동일하게 심볼을 읽어드려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PS 리스트와 PS 스캔과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프로세스가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대부분 별도 인지학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크롬을 사용하실 때 일반 크롬 모드가 있고, 인코그니토 모드,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기는 모드가 있죠. 그런 것들로 보면은 크롬에다가 인코그니터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한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동작하고 싶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놓고 그 파라미터 값이 메모리에 남는데, 그 파라미터 값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분석을 해주는 게 CMD 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SVC 호스트라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션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세션도 동일하게 심볼을 읽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 네, 세션에도 동일하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세션은 윈도우 세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윈도우에서 세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창을 나누는 데스크탑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기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세션에 있는지 보여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점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세션 제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션 제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근해서는 안될 프로세스들이 세션 제로에 몰려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은 세션 1에 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대부분 시스템 관련된 프로세스는 세션 제로에 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CMD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션 1에 다 몰려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수 있다는 플러그인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파이썬 3 볼파이.h를 통해서 네,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즉, 메모리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통해서 사용자 행위를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요소, 크래시 디버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수행해야 할때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오픈소스 도구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위나 프로그램 디버깅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해 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고, 그리고 이 볼라틸리티 3는 오픈소스이고 굉장히 많은 PR과 이슈가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네, 제 계정인데 여러 가지 PR을 통해서 오픈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메인테이너들이 코드 리뷰를 자세하게 해주는지라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메모리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시고 기능을 한번 만들어 가면서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저기 있는 유튜브 링크도 방문해 주셔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식견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